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아주 잘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에서 같이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우리의 힘일까요?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명확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 사실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쭉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마치 뭘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매달았을 때 노뱀을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비록 불뱀에 물렸지만, 독사에게 물렸지만, 매달린 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다 살았어요. 이게 구원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원리와 똑같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겠다고요. 이거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됐는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죠, 은혜. 이게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많은 신자들에게 거의 다 외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로 구원을 받는다? 뭘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은혜와 믿음. 그 은혜와 믿음은 누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이 은혜나 믿음 안에 있느냐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나 믿음 안에 있느냐,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만 우리는 항상 외워요. 우리는 항상 요한복음 3장 16장만 외우고 은혜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지, 신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깊이 있게 쭉 읽어나가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을 가지고 막 은혜 설교를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점검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내고 검증해내는 거는 거의 안 한다고요. 뭐 어떤 신자는 자기가 은혜나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지면 그 믿음이 각자각자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철학적인 생각으로, 아, 믿으면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자. 뭘 믿냐? 그랬더니 예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이 동일하게 역사할까요?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요, 가장 잘못 이해되고 오해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제가 구원에 대해서는 몇번 정말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되고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오해. 그러니까 정말 신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구원을 마치 천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둘러받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원하면 내가 천국 가는 거, 이런 개념으로만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만 가면 끝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려워요. 구원하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 물론 구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그게 다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게 다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팍팍한 거예요. 뭐하러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옵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이럴 필요도 없죠. 근데 그렇게 신앙이 그러면 얼마나 팍팍하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구원이나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잘못 전했더라고요. 잘못 말을 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고, 사실은 그 신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세상도 구원에 대해서 엉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예 불신자들 말고, 아내는 교회 집사나 권사님이고 남편이 안 믿는 경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겠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맘대로 하고 살다가 주님 부르신 그 순간이 마지막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가겠노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아주 많이 말해요. 전도를 하면 꼭 좀 아내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이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믿는 신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가고 싶어요. 뭐 어차피 죽고 가는 건데 내가 안 갈 필요는 없잖아요. 가고는 싶은데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이 땅에서 어떠한 선에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뭐 돈이란 돈도 다 누리고 살고, 뭐 여자도 다 만나고 싶고, 뭐 남자도 다 만나고 싶고, 하여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내가 천국 가리라, 뭐 이런 사람들은 있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후회하는 분 봤어요.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너무 빨리 예수를 믿었어요. 좀 더 누리다가, 아, 진짜 실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집사님 있었다니까요. 좀 더 누리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믿었어야 되는데. 아니,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가장 복된 인생이 할 것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어느 장로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도대체 저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천국 갈려고 그 바운더리 하나 옮기는 거, 우리의 지경, 경계 하나 옮기는 걸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엉망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엉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내가 예수처럼, 그러니까 내가 막 성화가 되게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합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와 친밀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왕이 사는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는 예수와 같이 밥 먹고 잠자고 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최고급 요리사가 있어요. 근데 평생을 뭐냐면 요리사 문화생으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요리사가 시키는 일만 하다가 죽어요. 이 사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여러분 거기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그 요리사의 요리 비법을 배우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리사와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뭡니까 선생님 하면서 그 요리사의 모든 그걸 내 거를 만드는 거. 이게 요리를 배우는 사람의 최고의 감격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술 고수예요. 근데 무술 고수인데 진짜 무술을 배우러 들어갔는데 수많은 무술 배우는 문화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승 밑에 딱 붙어가지고 스승의 비법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호흡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해갖고 최고의 무술 비법을 배우는데 자기는 맨날 무술 배우는 사람들 반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감격하죠. 나는 이 안에 들어왔다. 이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일까요?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는 우리와 정말 친밀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레시피, 모든 비밀, 모든 좋은 거를 다 주려는 거예요. 다 주려는. 그래서 예수와 완전 똑같이 만들려는, 나와 똑같은 새로운 존재를 하나 만들려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 열리고 세상 사람 깨닫지 못하는 복의 은혜가 오고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하늘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라. 받지도 못했던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거지. 믿고 천국 가세요. 믿으면 예수님은 저기 멀리 있고 티켓 하나 얻어서 당신 저기 들어갈 겁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에서는 누리지도 못하는 복을 만나고 드디어 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저기 맨해튼의 밤에 잠깐 그때 나갈 예산 나갔습니다. 근데 밤에 가면 뮤지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뮤지컬이 끝났나 봐요. 끝났더니 그 뮤지컬 끝나고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뮤지컬 그 극장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배우 만나려고. 배우만들 그냥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진짜 배우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인 받고 얼굴 알고 싶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죽고 세례받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저희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은요 구원을 못 받죠. 그러면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까요?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는 이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는 자기가 이미 그 심판의 대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길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한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거 이해되세요? 이미 그 사람은 심판에 있게 되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가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것은 심판에 작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예요? 이미 작정되어 있는 그들을 빨리빨리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예수가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모든 역사, 그러니까 마치 신경세포가 있죠. 예수의 신경세포가 우리 온몸에 이렇게 이식되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거를 티켓 하나 정도 사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구원열차 맨날 티켓 하나 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있을 때 우리 뒤에 예수께서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경세포가 우리 안에 탁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의 양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모든 철학이 우리는, 우리가 그래서 능력대로 사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반드시, 물론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있는지의 검증은 반드시 뭘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신경세포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이게 좀 힘들어요.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죄가 없다고 그냥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나 그 신분 상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식이 되면서 점점 변하겠죠. 그러면 믿는 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검증하자고 그랬는데 믿는 자와 불신자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범주로 생각하시죠. 어떤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가 있어요. 죄 짓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했던 사람이 여기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삶이 좋아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급변하고 시작하지만 좋아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근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 크고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꽤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의 여기가 변한 행위와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은 이 행위와 어느 행위가 더 나아요? 어느 행위가 더 낫냐고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의 그 도덕적 행위가 더 나아요? 불신자의 도덕적 행위가 지금 현재 더 낫잖아요. 그래서 행위로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위로 구별이 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검증하고 할 수 있는 그 큰 거는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쉽게 말하면 이끌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전에 내가 이끌림 받아 살던 것과 그 이후에 이끌림 받아 사는 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 하냐면 자석과 같아요. 자석 여러분 아세요? 자석이 있고 철이 주변에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철은 이때부터 누구를 향해서 움직여요? 자석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런 거 해보셨어요? 책받침에 어렸을 때요. 이렇게 하고 철가루를 뿌려놓고 자석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다 철가루가 뭐에 따라 움직여요?
자석에 따라 움직이죠. 이게 바로 이끌림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 행위의 방향성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불신자들의 방향성은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욕망.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자되었다라 하는 거네.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의 방향의 중심에 누구를 향해 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욕망. 이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변한다고요. 불신자들은 가끔 선한 일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서 당기고 있는 게 욕망이에요. 욕망.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망대로 사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거룩한 일이 재미가 없다고요. 이 사람에게요 기도하자고 하면요 막 자기를 옥죄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데리고 기도원 가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불신자 데리고 기도원. 우리는 우리가 기도원 갔을 때 그냥 답답한 거 말고 내가 기도할 때 영혼이 답답하고도 느껴지면 큰일 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에게 기도원 집어넣고 해보세요. 그 기도원이 행복하겠어요? 감옥이에요, 감옥. 왜요? 자기 욕망대로 살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이 방향성인데, 이끌림인데, 특징이 갈수록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갈수록 죄와 멀어져요. 어둠에서 멀어지고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어둠. 욕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멀어져요? 자꾸 빛에서 멀어지고 어둠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구별이 안 돼요.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점차점차 구별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엔 모르죠.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이 사람이 변한 상태로 만났잖아요. 이 사람도 이 상태로 만났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10년 뒤에. 10년 뒤에 이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 불신자는요? 그대로 있거나 거꾸로 욕망에 이끌림 받으니까 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10년 만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죄에 가까워져 있잖아요. 어느 교회 신자라고 말하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10년 동안 봤는데 10년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지금 죄에 가깝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에서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단지 천국 가는 개념으로 티켓으로 생각했지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의 모든 신경세포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역사도 지금 예수로부터 못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구원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은혜나 믿음 안에 있는 게 검증이다. 어디로 나와요? 이걸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1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만났는데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 사람은요? 구원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가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지 못했다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요. 신자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왜냐하면 방향성이 주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한다가 아니에요. 우린 또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할 거지만 방향성이 주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잖아요. 왜냐하면 당기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이끌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당기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그런데 신자는, 그러니까 불신자는 자기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인생을 살아도 그의 행위의 태도에서 이끌림 받는 데가 뭐예요? 욕망이에요. 어둠이라고요. 오늘 보면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들이, 불신자들이 정죄를 받았는데요.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고 진리를 미워하고 빛으로 가요 안 가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들은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21절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진리를 따른 자는 어디로 가요? 빛으로 오나니. 방향성이 어디로 간대요? 점자 빛 쪽으로. 그러니까 어둠에서, 그 사람이 예전에는 더 어두웠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점점 빛으로 나아가는 거고, 이 사람은요 점점 어둠으로 나아가.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빛을 싫어하는 속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은혜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증명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저랑 신앙생활했는데 5년을 지나갖고 봤어요. 제가 딱 봤는데, 제가 딱 여러분을 봤는데 5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야, 더독해져 있어요. 말하는 게 더독해져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죄송한데 정확하게 없다라고 말하면 힘들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방향성은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다면 천천히라도 이끌림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이,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바뀌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뭐에 이끌리니까? 주님께.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여러분이 예수 믿었고 1년, 2년, 3년, 4년 될수록 여러분이 죄를 안 짓, 막 나는 왜 죄 지어서 힘들까요? 이러면 안 돼요. 죄 짓는 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여전히 이끌림 받아내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뭐 신자가, 물론 신자들이 죄를 안 지려 노력해야죠. 왜냐면 이끌림 받으면 죄가 줄어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죄를 짓는 수가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이 예전에 지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데 보면은 에이고 뭐 신자가 저래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땐 점차 내 죄는 사라지고 있는. 그래서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 행위예요. 행위. 여러분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는가.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받는 거예요? 잘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 받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항상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고 진짜 날마다 선을 행하고 빛을 따라가겠노라 이러면 구원 받아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런 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를 빛을 만난 순간, 여러분이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빛이 얼굴에 반사되어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게 행위예요. 드러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불신자는 어디에 이끌려 산다고요? 욕망에. 그런데요, 신자들은 어디에 이끌려 살아요? 오늘 아까 말씀 보시죠. 다시 21절. 어디를 따라요?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 믿는 자는 진리 따라 살고 불신자는 욕망 따라 살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욕심과 진리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이 힘들어요. 가끔 맨날 행위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 욕심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종국에 뭐가 와요? 자, 욕심 잉태하니까 뭐가 났고?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하니까 뭘 나요? 사망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욕심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망하는 걸로. 근데 자기 안에 여전히 욕망을 따라 살아갖고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뭐라 그래요? 내 사랑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온갖 좋은 것들의 빛들이 아버지 다 하나님께로 내려와요. 하나님께 내려오면은 우리 18절 말씀 보시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요? 뭘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진리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욕망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욕망 따라 살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비록 지금은 예전에 죄를 많이 지어서 비록 그럴지 모르죠. 우리는 점차 뭐 따라가요? 진리 따라 살아가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 뭘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대요? 못하겠대요? 행함이 없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항상 하는 말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시네. 우리의 행함은 네가 믿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에 대한 점검이라는 표현이에요. 항상.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신경세포가 연결된 사람은 점차 방향성이, 이끌림이 주님께로부터 되니까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어때요? 죽음. 우리 죽음이 뭐예요? 영혼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믿음이 있다고 교회 안에 앉아있어도 너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너희 조심해봐라. 너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믿음이니까 구원 받아 못 받아요? 너희가 지금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진짜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네가 지금 못 누리고 살 수도 있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함 있는지 봐라. 예수에게 이끌리는, 믿는다는 건 예수와 연합한다는 거니까요. 예수와 일치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경세포가 내 속에 다 이식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의 역사와 사고와 모든 삶이 내 삶 속에 와야 돼요. 어떤 사람 변화가 빠르고 느릴 수 있다니까요. 나는 안 변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5년 뒤에 여러분의 삶이 변했어요? 잘한 거예요. 안 변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은혜를 부르짖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은혜가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뒤에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뭘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로. 그래서 방금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 밑에 뭐를 얘기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반드시 어디로 오게 돼 있다고요? 빛으로 오게 돼 있느니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너희의 삶은 엉망이어도 되느니라, 믿음으로만 되느니라, 진리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진리대로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하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아닌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고, 이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이 임하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때로는 못 지킬 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향성은 계속 주님께 맞춰 있어요. 지키는 걸로 가 있어요. 10년이 지나면 나는 과거보다 더 많이 지킬 것이고. 이해됐어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오해하지 않도록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단순히 천국행 은혜 티켓 하나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가 끊임없이 말씀하셔야 돼요. 잠자고 눈뜰 때마다 잘 잤어, 피곤해 오늘 빨리 자, 밥 맛있어.
그 예수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야야야 힘들지, 내가 능력 줄 테니까 그 능력으로 다시 기도해. 절대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능력 줄 테니까. 그럼 갑자기 없던 힘이 솟아나는 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서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예수의 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 게 전도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겠노라. 완전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안타까워야 돼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무슨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어서 예수를 만나서 그 복을 누리며 막 생명을 누리며 살았어야 되는데 후회하셔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말하는 은혜,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 영생이 뭐냐. 우리는 참 구원과 영생의 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진리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믿음의 자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석을 따라서 그 주님의 향해서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발효되고 움직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